선생님 봉수 콩코드 강좌이고요. 저희가 이제 첫 촬영을 이제 시작합니다. 저랑 동해랑 이제 신동양이랑 첫 촬영 시작합니다. 해가 넘으세요. 아, 눈을 못 뜨겠어요. 슈퍼주니어가 연습 잘하기로 유명한 그룹이니까 군무하면 슈퍼주니어잖아요. 그래서 맞나요?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무 연습실에서 좀 사실 저희는 안무 연습실에서도 안무 연습도 많이 하지만 주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 많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습실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다시 춤추시죠. 컴온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빨리 다 이제 모였어요. 이제 모였습니다. 예. 네. 다 모였지만 아무래도 또 파리에선 제가 또 대표로 다 인도할게요. 멤버들을 이제 멤버들 인도 나고 나가 나 파리 할 건데. 가, 그래요. 26살의 영가 28살의 성민이. 아 진짜 어리다 우리. 자 식사를 먹자. 네 번째 화보집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오게 됐습니다. 이번 주에는 저희 슈퍼주니어의 프랑스 단독 콘서트도 있고 겸사겸사 오게 됐는데요. 그동안 슈퍼주니어 화보는 언제 나올까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신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프랑스라고 하면 정말 낭만의 도시잖아요. 그래서 프랑스 영화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 감정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꿔주면서 굿 좋아요. 이건 안 오면 될 것 같아. 굿 잘하죠. 진짜 잘하죠. 보시는 분들도 확연히 아실 거예요. 누가 잘하는지. 약간 좀 모델 느낌 나는 멤버가 몇 없어요. 다 찍어봐요. 두명 보여주고 두명만 이제 사실 개인 화보로 나와도 되는데 또 멤버들이 서운해할까봐 지금 슈퍼주니어 단체 화보로 가는 거니까 다 예쁘게 봐주세요. 아, 놀란 거 아니에요? 시선이 안 들어와. 좋아요. 살인 미소 한 방 좀 부탁해. 살인 미소 살인 미소. 말레이시아, 일본, 홍콩, 이제 파리에까지 왔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, 네, 뭐 남자인 모습도 있고 되게 편안한 모습. 근데 이제 파리까지 왔잖아요. 저희가 파리에서 슈퍼쇼를 단독으로 한국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아, 또 거기서 묻어나오는 뭔가 연륜, 네, 8년 차의 여유로움. 제 횟수로는 8년 차라서. 파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 슈퍼주니어 얼굴로 조금씩 담아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승차! 승차예요? 승차! 네. 너무 많이 가셨어요. 그 정면만 보셔도 돼요. 정면.
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오늘 4월 4일 저 슈퍼주니어 은혁이가 2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. 오늘 생일 기념해서 제가 셀카를 폭풍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모습을 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유럽 이 프랑스 배경에서 지금 요 녀석은 려욱인데 그냥 엑스트라고요.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성민이 형. 빼기 보지 보지. 네. 성민이 형은 뭐 얼굴은 괜찮아요. 여기 이제 신동 형입니다. 자, 이 세 명에서 어떻게 찍는지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곳은 프랑스.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. 이 피부가 이거 보세요. 이제 신동이 형입니다. 홀쭉하죠? 홀쭉해졌어요. 턱선 한번 보여주세요. 턱선 예. 자,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. 와, 춤 진짜 못 춘다. 와, 야, 너 진짜. 와, 진짜. 한국말을 전파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미스터 코레. 이렇게 한국말을 제가 전파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다 골라. 사다 골라. 역시 한국말은 좋은 것이요.